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 경험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보시죠. 전원주신 남편의 제발 바람 피우지 말아달라고 빌었던 적이 계시고 또 김영재 씨도 남편 외도로 이혼 나만 모르고 다들 알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.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. 네네. 어떻게 나만 모르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내가 이걸 알았을 때 그동안에 얼마나 창피했을까. 그거 생각하면은 네, 어머 얼굴 못 듣겠는데 네, 다들 알면서 말을 안 해줘. 왜 말을 안 해주는지. 김영재 씨는 전혀 본인이 모르는 상태였잖아요. 몰라요. 저분도 몰랐을 거예요. 처음에는. 아니 근데 이효정 씨는 처음에 몰랐지만 알았어요? 나중에 너무 잘 알고 계셨던. 처음에 몰랐죠. 처음에 몰랐다가. 몰랐는데 나중에. 자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피스텔에서 피곤하고 집이 머니까 잔다라고 그랬거든요. 아하. 네, 전혀 눈치를 못 챘죠. 아니 전원주 선생님은 여기 보니까 남편한테 오죽하면 진짜 무릎 꿇고 네. 빌고 말썽 피지 말아달라고. 네, 남자들이 좀 뻔뻔해가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. 저도 우리 친구가 전화 오더니 야, 너희 신랑 저 호텔에서 어떤 여자하고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. 내가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막 달려갔어요. 그 옷을 봤더니 여기 뻘건 거 루즈가 묻었어.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해도 그래도 루즈만 묻혔지 큰일은 안 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돈 뜯으려고 이러니까 내가 겁이 나서 막 울었더니 우리 엄마가 머리끄대 이거 들고 이놈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막 이러는데 나는 그래도 코만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예. 남자들이 뻔뻔해요. 어떤 때는. 신희수 변호사님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까? 등잔빛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추문 스캔들들은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내가 알았을 때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외도 사실 알고 오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나만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거리로 생각했을 거며 그런 부분에 자존심을 상해하시고 그걸 내가 몰랐다는 자괴감, 부끄러움, 배신감 이를 말할 수 없어서 보통 상담 오시면은 한 10kg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.